예, 지금 저는 서울예술전문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광고창작학과 김경식입니다. 예,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청소년 시간입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출발점이자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청년소녀 뽑고서 오늘의 청소년 그때 인터뷰.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노력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요. 90년대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10위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5위는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위는 언론 방송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송 분야는 인기 있는 직종이죠. 훗날 방송 분야에서 일하게 된 청년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예, 지금 저는 서울예술전문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광고창작학과 김경식입니다.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CF나 뭐 광고 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때 김경식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카메라 뒤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는 코미디언이 될 거란 걸 말이죠.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멋있는 로커를 꿈꾸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가 않았죠. 외모적에서 보면 풍기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 이 기타를 하드 케이스에 들고 가던 적이 있었는데 검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기타 칠 때 쓰는 이펙터라는 거라면서 이렇게 눌렀더니 불이 깜빡깜빡하니까 아 이거 그거 아니냐, 기타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헤비메탈의 어떤 선입견 같은 거는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1990년대 중반에 10대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대학교 졸업하고 진로 많이 걱정하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역할부터 차근차근 되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댄서를 꿈꾸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백댄서가 되는 꿀팁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오디션을 본 다음에 통과가 돼서 이 기획사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곡을 하나 선정해서요. 그 곡에 맞는 춤을 맞춰서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오디션 때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프로게이머죠.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것도 있지만요. 적성에 맞고 상금으로도 이렇게 탈 수 있으니까. 마이크 잡았어요? 저는 꿈을 작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아주 작은 꿈을 갖지만 자랄수록 점점 더 꿈을 키워서요. 나중에 큰 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새 힘든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 순수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당신의 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본인의 어떤 의사대로 결정을 한 경우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본인의 어떤 의사대로 결정을 한 경우이신 것 같은데요. 그 광고 창작과